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거 회개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네. 언니 오빠 형 동생과 다툰네. 친구를 배려하지 못하고 싸웠네. 작은 일에 불평하고 짜증했던네. 모두 용서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세요. 무슨 일이라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께서 들은 말씀을 잘 이해가 되고 오랫동안 기억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힘과 위로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목사님, 존대 선생님과 선생님들, 어른이고 모든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일 일요일 우리 친구 소피아와 놀았다. 엄마가 친구와 놀 시간을 많이 줘서 신나게 놀 수 있었다. 소피아가 중간에 귀신 이야기를 말했다. 조금 무섭긴 했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어서 괜찮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도 안 무섭다고 말해주었다. 소피아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같다. 다음에 만날 때는 예수님에 대해 더 알려주고 싶다. 사랑하는 하느님, 친구 소피아가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정오 때쯤에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햇빛이 사라지고 성전의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백부장이 그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이 일을 구경하러 모인 많은 사람들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과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모두 멀리서서 이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 건물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또 예배당마다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목사님도 십자가 목걸이를 매일 하고 다니는데요. 십자가는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상징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형 틀이기 때문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에 저항하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것을 보고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공포심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사람들을 못 박아 죽였던 거예요. 당시에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 것은요, 이렇게 반란죄라든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리고 정말 낮은 계급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벌이었어요. 너무 처참하고요, 또 무서운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마다 다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고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하지만 그것은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그것을 짊어지고요, 벌을 받으셔야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는데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붙잡히지 않을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붙잡혀 주셨고 그동안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요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붙잡히신 후에 신문을 받게 되시는데요. 유대인들의 최고 대표들이 모이는 그런 회의가 있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요. 로마 제국이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반란죄로 예수님을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것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사실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의 최고 대표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반란죄를 저지르지 않으셨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치적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그 죄명이 무엇인지 아나요? 어떤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셨냐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이 아니라 왕 중에 왕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란 제목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전에 목사님이 유아부, 이제 4살, 5살 되는 아이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히즈쇼라는 곳에서 나온 찬양 애니메이션,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 찬양 애니메이션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줬는데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친구들을 보면 이건 무서운 영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것이었는데도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고요.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 맞아요. 당시에 로마에는요, 어떻게 하면 더 고통스럽게 사람을 고문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을 개발하는 고문 기술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채찍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엄청난 고통을 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채찍에 맞으시고요, 가시로 만든 그 면류관을 쓰시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목사님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보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볼 수조차 없어요. 당시 십자가형은요,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으로 맞으시면서 이미 몸이 너무 많이 상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걸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넘어지시자 로마 군인이 한 사람을 불러서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구레네라는 동네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이 시간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한번 만나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성경 속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준비된 코너 근황올림픽의 옥소원입니다. 오늘은 구레네 사람 시몬님을 모셨습니다. 시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레네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시몬님 반갑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 시몬님께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셨는데요. 네. 그때 경험하신 일과 최근의 근황이 궁금해서 이렇게 제가 찾아왔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살고 있던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차였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러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봤더니 야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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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빨리 안 움직여! 빨리 와! 안 되겠네. 아 진짜. 야! 예? 저요? 일로 와봐. 네. 너 이거 같이 들어. 저요? 제가 왜요? 야! 예. 시키면 들어와! 내가 시키 말이야. 네, 들어! 아이 내... 아, 빨리 가! 빨리 움직여!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이제 곧 견디지 못할 큰 두려움이 임할 것이다. 나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에겐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 마! 빨리 움직여! 자기가 진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왜 저기서도 못 내려와? 저것도 못하면서. 야야야, 그나저나 이거 어떻게 할까? 어? 이거 뭐지? 나눠 가질까? 야 좋아. 아, 좋지, 야 우리 좋지. 제비를 한번 뽑아주자. 아 재밌겠구만. 먼저. 나는? 아! 야 이거 내 거야 이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와, 정말 영광의 순간을 함께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로마 군인의 그 협박 때문에 억지로 함께 십자가를 지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왔어요. 저희는 구레네 시모님이 대체 그때 이후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이 궁금했거든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걸으면서도 따라가는 사람들을 늘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분이셨어요. 저는 그날 가장 가까이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다,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며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단지 감동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고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는 또 우리가 단지 너무 무섭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잘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만약에 우리가 친구와 싸우거나 무슨 잘못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나요? 선생님은요, 부모님을 학교로 오라고 그렇게 부모님께 연락을 합니다.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부모님이 오셔서요,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요, 또 몰래 가져오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요, 그것을 부모님이 대신 다 그것을 보상해 주어야만 해요. 부모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가 한 잘못이니까 부모님이 대신 사과도 하고요. 또 대신 물건을 보상하는 거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꼭 이러한 것입니다. 잘못은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꼭 기억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아주 작은 죄 그리고 큰 죄가 없어요. 죄는 다 똑같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물이 여기 있는데요. 독이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아주 조금밖에 안 들었어요. 아주 조금밖에 안 들었으니까 물 그냥 마셔도 돼요.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독이 조금만 들었든 많이 들었든 독이 든 물을 마시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지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대신해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바다는 또 얼마나 깊고 넓어요. 그런데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4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햇빛이 사라지고 성전의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성막에는요,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은 휘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러분, 휘장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큰 커튼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는요, 큰 가림막이 있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가림막이 두 쪽으로 찢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가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요, 설날이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함께 하지는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겠지만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 또 불평하고 짜증내는 마음보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생각하면서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강하게 한 주간도 잘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화면을 보면서 가로 안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강수진은 예수님이 강수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어요. 이렇게 가로 안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큰 소리로 우리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욱 마음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의 모든 욕심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설 명절을 보내게 되는데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담아 우리의 헌금을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한목자학교의 어린이국 친구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말씀함송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은 어떤 말씀일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나요? 님 비키쌤! 나 빨리 금 채굴해야 함! 나 빨리 금 만들어서 황금갑옷 만들어야 함! 이거 많이 바쁜 분 같은데 죄송해요. 근데 혹시 네? 어린이국 친구 아니에요? 저예요, 저 선한목자교회 전도사 손찬영이에요.
아, 전도사님이었음.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저는 선한목자 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지금 마크TV를 운영하고 있는 안마크라고 합니다. 오나, 정말 우리 선한목자 교회 친구였네요. 너무 반가워요. 영상으로만 예배하다가 얼굴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안마크홀이 보니까 너무 좋네요. 지금 말씀함송 할 건데 혹시 같이 할래요? 아, 아, 나 그러면 그 영상에 나온 그거임? 아, 나 그 방송 타는 거임? 어, 맞아. 아, 아, 너무 좋아요. 아, 좋아요. 아, 바로 시작해요. 바로 시작해요. 좋아요. 그럼 우리 안마크 어린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말씀 암송을 시작해 봅시다. 말씀 나와 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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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씀이 여기 흙에 다 가려져 버렸어요. 아, 전사님, 이거 나한테 맡겨주세요. 이 다이아몬드 곡괭이로 이게 하면 금방 없어짐. 우와. 자, 내가 한번 곡괭이로 해보겠음. 그럼 우리 안마커리님만 믿어볼게요. 네, 그럼 시작하겠음. 파이팅! 자, 어, 아, 아, 인자가 온 것은 너무 멋있다. 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아,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 잘하고 있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우와, 너무 잘했어요. 우리 마크 어린이 덕분에 흙이 지워져서 무사히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마크 어린이. 마크 어린이? 어, 근데 지금 혹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 전사님, 아니 이 말씀대로라면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 내주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전사님. 마크야. 아니 저 이제 이런 게임 같은 거 안 할래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목숨을 주셨는데 아, 전 그것도 모르고 이제 저 게임이 아니라 예수님만 모시고 살 거예요. 와, 우리 마크 친구가 말송을 암송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네요. 그럼 우리 다른 어린이국 친구들도 말씀 외울 수 있도록 우리 마크 친구가 대표로 암송해 볼까요? 그래. 친구들아, 너희들도 같이 말씀 암송해 보자. 자, 내가 대표로 한번 외워 볼게.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와, 정말 훌륭해요. 우리 안마크 어린이 멋지게 암송해 주어서 참 고마워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도 준 분반 모임에서 안마크 어린이처럼 멋지게 한번 말씀을 함께 외워보아요. 그럼 친구들 안녕. 샬롬. 이번 주 어린이국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1부는 8시 40분, 2부는 10시 40분, 3부는 12시 40분에 예배 방송이 나오는데요. 미리 와서 유튜브 댓글창에서 출석 체크도 하고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들과 인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에 등록해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함께 준 분반 활동도 하고 예수동행 일기도 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가 되어보아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2월 27일 토요일과 28일 주일은 어린이국 겨울 캠프입니다. 이번 겨울 캠프 주제는 Like Jesus, 예수님처럼입니다. 너무 기대되지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진행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 겨울 캠프를 통해서 더욱 예수님과 동행하는 어린이국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국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주셨어요.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올 한 해 더욱 건강하고 더욱 지혜롭고 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우리 줌 분반하러 떠나볼까요? 출발!